안녕하세요. 위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모발 이식할 때 이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 그리고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정도씩으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채취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뒷머리, 옆머리에서 보통 모발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죠. 근데 이 모발을 얻는 과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절개법, 그 다음에 비절개법. 근데 그냥 오시면 대부분은 절개법 할래, 비절개법 할래 하시면 누구든 비절개법에 먼저 마음이 가지 않을까 해요. 다들 좀 무섭잖아요. 왠지 절개한다고 하면 무섭고. 근데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고 그래서 두 가지 수술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둘 다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비절개법 해주세요 라고 오세요. 근데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사실을 다 설명드리고 왜냐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절개법은 뒷머리에서 피부편을 조금 떼어내요. 그 피부편을 얇게 떼어내고요. 거기 붙어있는 머리카락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나눠서 이식을 하는데 장점은 모발을 피부를 채로 떼어내기 때문에 모발의 뿌리를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모낭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있는 이제 모낭 단위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조직을 좀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모낭 조직이 많이 붙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모발이 건강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모발이 건강하면 아무래도 조금 생착률도 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질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절개법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절개법은 이제 비절개법에 비해서 이제 뒷머리를 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꼬매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한테 조금 그래도 부담이 될 수는 있죠. 머리를 특히 빡빡 깎으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하얗게 깎을 때는 선으로 그 절개선이 나오면 약간 눈에 보이기도 해요. 머리를 한 1cm만 길러도 사실은 보이진 않거든요. 한 1cm 정도. 비절개법은 그 펀치가 있거든요. 치과 기계 같이 생겼어요. 이빨 우리 갈아내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드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기계로 두피에서 머리를 뽑아내요. 아마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마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회전하는 드릴로 머리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모발이 뽑아낸 자리는 머리가 나진 않아요. 그건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뽑아낸 자리에 머리가 나진 않아요. 없어지지만 이제 사이사이에서 솎아내는 거죠.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사이사이에서 뽑아서 그 뽑아낸 모발을 쓰는 겁니다. 장점은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통증이 좀 적어요. 수술하시고 직후에 절개보다는 좀 우리우리한 느낌? 통증이 좀 적은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흉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이 아니라 작은 점들로 뽑아낸 자리가 머리가 나지나 하얀 점처럼 보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흉터가 머리를 좀 짧은 머리라도 좀 덜 눈에 띄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아까의 반대죠. 모발의 뿌리를 보지 않고 모발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올라가 우리가 의사가 그 블라인드 서저리라고 하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의사가 감으로 뽑아내야 되는 수술이죠. 모낭이 어떤 정교하게 다듬는 건 아무래도 절개법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그리고 이 장단점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다 하니까요.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한 가지 수술만 선생님들도 물론 좋으세요. 그거에 특화해서 좋은데 저는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수술, 3차 수술 하러 저를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수술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1차 수술만 하시는 경우는 사실 절개를 하든 비절개를 하든 그게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2차, 3차 수술이 되면 제약이 좀 있어요. 절개가 안 되는 분이 있고요. 비절개가 또 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수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낫고요. 굳이 한 가지 수술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럴 때가 좀 재수술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